잠시만요. 아, 아파! 아프다고! 아파! 아파! 내 손을 엄청 불어요. 지금 발을 물고 있어가지고. Yes!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피를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Happy New Year! Hi, hi!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일이 있었는데요. I actually have a new family. 새로운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He's so adorable.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His name is Ray. Ray이고요. Yes! Say hi! Say hi! 언니 오빠도 공부하라고 하세요? Yes, his name is Ray. He's so adorable.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But the thing is, 문제는 아시다시피 고양이 첫 1년이 악령 들린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like 잘 때 뭐 엄청 깨우고 손발 다 깨물고 막 그렇게 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일하고 레이랑 같이 놀고 하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오피 공부하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Yes, enough with the 잔소리. 그래서 오늘은 2022년 1월, 2월에 반드시 알아가셔야 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레이야, 저쪽으로. 레이야, 자, 레이야, 저리 가. 예스, 가지 않네요. 여전히 발을 물고 있네요. 괜찮아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에 2월에 반드시 알아가셔야 되는 질문들 같이 커버해 보려고 하는데요.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Now, survey 주제도 아니고 돌발 주제도 아니죠. 그래서 되게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되게 핫하기 때문에 이거는 준비를 해가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High salary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그냥 메인 포인트로 들어가기 전에 저라면 좀 서브를 끌어갈 것 같아요. 좀 일부러 딴 얘기를 좀 하면서 들어갈 것 같은데요. For example, like getting a job in Korea right now. 잠시만요. 아, 아파! 아프다고! 아파! 아파! 내 손을 엄청 불어요. 지금 발을 물고 있어가지고. Yes. 다시 한번 해볼게요. Getting a job in Korea right now, it's like so competitive. 너무너무 competitive 하다, 요즘에는. So for us, it takes years and years to get a job. 몇 년씩 걸린다. So we don't have an option. We cannot choose a company. 회사를 선택하기보다는 instead major companies, all of them are okay. 사실 major company는 우리 다 후보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So major companies, we are okay with it, right? Because of COVID-19 pandemic, 코로나 때문에 getting a job is really hard. 되게 어렵다 라고 이런 거를 끌어가 주시면 사실 메인 포인트 전에 끌어가 주시는 거니까 훨씬 더 시간을 끌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원어민스러워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메인 포인트를 들어가자면 The company I want to get in is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어딘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Why the company is attractive? 왜 그 회사가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Company benefits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Company benefits는 무슨 뜻이냐면 그 회사 복지들이라는 뜻인데요. For example, like company welfare? No, welfare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welfare는 정부기관 복지이고요. 우리 회사 복지는 company benefits라고 합니다. 회사 복지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디스카운트 쿠폰도 줄 수 있고요. 왜 그 회사가 매력적인지에 대해 설명하실 때 high salary or extra vacation days 뭐 이런 거 or also it's within walking distance of my house 집에서 가깝다 or incentive가 높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본인 얘기로 들어와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와 왜 그 회사가 매력적인지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연이어서 물어보는데요. 그 회사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Oh my god! 그 회사는 어떻게 발전했는가와 그리고 그 회사가 왜 매력적인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 회사가 발전했는가?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아, 저는 메인저 컴퍼니 중 하나인 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삼성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쓰기 때문에
좀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내가 영어가 좀더 부족해도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home appliance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cell phones, we use cell phones all the time. 핸드폰 항상 쓰잖아요. 그래서 삼성 핸드폰이 진짜 all over the world 수출되면서 정말로 인기가 많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 home appliance, 가전제품들이 진짜 많이 쓰고 있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수출되면서 it's really popular all over the world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삼성이 또 유명한 이유 중 하나가 like company benefits가 유명한데 그래서 it's really attractive 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company benefits는 as I told you before 하면서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And of course I love this company because it's within walking distance of my house 하면서 이것저것 연결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It's so good! 핸드폰 너무너무 좋다 이런 얘기도 하셔도 되고요. 뭔가 얘기를 하실 때 할 얘기가 많이 없다 싶으시면 본인 얘기로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조금 흔들렸죠? 죄송해요. 레이가 툭 쳐가지고 레이 please stop. Yes! I guess I need to go.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it hurts so much. 다리를 너무 잘글잘글 씻고 있어서 너무 아파서 I have to go. 가야 되지만 Please remember, 요즘 핫한 것들은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와 그 회사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왜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많이 많이 물어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it hurts. Introduction 꼭 그렇게 해주시는 거 메인 포인트 가기 전에 introduction 꼭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레이를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have an OPIC day. OPIC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Bye!